형. 나디근. 나디근, 나디근. 나디근. 그렇지? 나디근? 나디근 얼굴이. 나디근. 나디근. 나디근이라 하면 안 되나? 와, 형 웃기지 않나? 나디근? 아, 처음 들어봤어요, 나디근은. 나디근은 우리 그 말 안 돼요? 네. 나디근. 나디근이라 말 처음 들어봤어요. 맞으면 되지. 아시아를 사로잡은 보컬리스트 황치열씨의 무대까지 KBS 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7 KBS 가요대축제. 와,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떠올리게 만들어 방탄소년단. 맞아요. 뭐 한번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네. 가수분들의 고백을 반가워할 분들이 바로 우리 팬분들이죠. 2017 KBS 가요대축제는 전 세계 117개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해서 이 시간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까 커플 사진에서 굉장히 낯 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저도 우리 BTS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낯 익은 잘하겠습니다. 왜 왔어요 이거? 중간중간 못 외웠어. 아,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운 사람도 많더라고. 2017년 KBS 가요대축제 전 출연자의 하모니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음 뭐냐?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life 가사처럼. 네. 올해도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다 하느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다 하느라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요. 단독 콘서트장을 방문케하는. 단독 콘서트장을 방문케하는.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2017 KBS 가요대. 아니 방금 이거 탈. 2017 KBS 가요대 축제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축제 현장. 지금 바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 마음대로 하네, 마음대로. 저희의 힘이 되어준 것은 음악, 원곡도 뮤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전 세계 언어로 해주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K-POP이 빛났던 한 해라 뜨거운 축제를 빨리 만나보고 싶죠. 네. 시작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지민 씨? 저는 다른 것보다 딱 두 가지가 기대되는데요. 네. 일단 저희 무대가 일단 네. 올 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늘 진영이 MC입니다. 네. 진영이 이제 숙소에서는 웃기지만 이제 나가면 긴장을 많이 해서. 숙소를 많이 탑니다. 지금 진영 떨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꼭. 그래서 연습한 거랑 이제 실전 카메라 리허설 때 한 거랑 전혀 다르고요. 그쵸. 참 리허설 때 잘하는 형인데. 오늘 응원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게 네. 응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화이팅. 진영 화이팅. 그리고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근데 난 익은 다음에 다음 글자가 또 떨어져 틈이 있어. 아, 맞아요. 어떡하지? 아, 내가 맨 마지막 멘트에 아, 2017년에 데뷔한 사람들이라고 믿기지 않는 무대입니다 이랬는데 그 감독님이 아 저기 사람들이라 하면 안 되고 신인들 2017년에 데뷔한 사람들이라고 신인들이라고 아 큰일 났네 2017년에 데뷔한 신인들이라고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바로 그런 무대죠. 잠깐만 마이크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러면? 아니 큐카드 사이에 못 껴놓던 거 이렇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이름 좀 이상하잖아. 그죠? 아 이렇게 걸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이상해. 하트를 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잡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잡. 그냥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마이크랑 같이 잡고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언니.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뿌리지 않으세요? 감은 생각해보자. 가자. 그다. 그동안 쉽게 들을 수 없었던 가수분들의 고백을 들으니까 마음 한켠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요. 가수분들이 앞으로 어떤 고백을 하실지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이상하십니까? 네, 저는 잘생겼습니다. 네. 약간 부러웠어. 아, 지영 잘생기긴 한데. 아, 지영 잘생겼지.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끝나려나 진짜. 저희가 있어야 되죠? 제가 없으니까 안 되죠? 저 올라가서 진짜 엄청 더럽거든요. 저도 멤버들이랑 있어야 됩니다. 멤버들의 좀 욕도 듣고 멤버들과 있어야 힐링 될 것 같아요. 우와. 형 서희 씨 때 다리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나도 몰랐네. 아 멤버들 계속 이게 아니 없으니까 다리로 이러고 있어. 아 나도 봤어. 그 전에 한 걸 봤는데 와 진짜 웃기다. 저 가만히 있었다니까. 나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다고 깜빡했어. 이어서 이 춤을 타서 저희 엑소 멤버들에게 아 진영 한번 해야지. 진영 가야지. 진영 가자. 뭐라고 안 보자 한번. 아 네 그러면 저도 저희 레드벨벳 멤버한 진영 했나? 네 알았어 우리 멤버들 찍어야겠다 찍어야 된다 이거 아 뭐라고 할까요? 저희 방탄소년단 동생들에게 한번 그러세요 하세요 우리 멤버들 전 잘생겼다 이런 거 아닌가? 많이 사랑하고 특히 내일 생일인 우리 비 아, 야, 잘하나 이거 이런 거. 아. 잘했는데? 깔끔하게? 아니, 뭐야, 이거. 역시 세계 1등이랑 다르네. 아, 형 거기서 그게 왜 나온 거야? 아, 형! 아, 야. 형 아까 좋았어요, 방금. 아, 형. 뭔데, 뭔데? 뭐 했는데? 형 방금 뭐, 그 열정이 그거 좋았어요, 형. 그게 뭔데? 형이 방금 한 거. 내가 방금 그랬어? 보였어요. 야, 씨, 끝났다, 끝났다. 알았어? 야, 씨. 진짜 손 떨었다, 진짜. 얼마나. 이제 무대 뒤에서. 형 근데 우리 실수 안 하던데 말방울 다져진 너. 나도 실수 안 하던데 어디 실수 안 하던데 땀이 야 땀 맛이야 진짜 많이 했구나 거기 가지고 에 없어 와 정말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아미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그나마 무탈하게 잘 어떻게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MC까지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또 집에서 응원 많이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다고 얘기할 때 아 속기사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저는 MC가 1부 MC가 끝나고 2부 그냥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강제 파티 하더라도 강제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서로 벌쭘하네. 네, 드디어 저희가 KBS 가요대 축제 예 무대를 서로 이제 곧 갈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봄날 1절까지는 춤을 안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봄날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우리 아미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다섯 곡 정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얼른 가세요. 저희가 드디어 저희만의 곡을 다섯 곡이나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조금 있으면 제 생일이니까요. 해피 버스데이. 안녕. 진영이 진행 좀 고생 좀 안 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 가요 대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이게 가요 대축제가 끝이 났고요. 네. 이제 하나 남. 이제 태영 지금 태영이 생일. 태영이 생일입니다. 아직 12시 지났어. 12시 지났어. Happy birthday. 12시 지났어. 아, 그렇고 여러분 라이브 그래서 풀 라이브 밴드 오늘 풀 라이브 오늘 풀 밴드 제가 확인했는데 KBS 홀을 찢어놨어요 저희. 아 진짜요? 네. 다시 붙였어요 지금? 네,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자, 여러분, 자,
2017년에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국이가 22살입니다. 와. 많이 가져와서 여기 스푼 한 번 있어요. 27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진영 MC. 자, MC요. MC 와서. 아, 기가 막혔어요. 낮 이근 했어요. 낮 이근. 낮 정확히 낮 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형 머리 속도 하나씩. 형 초반에 인사할 때 하트 뿌리던데. 아, 기가 막혔죠. 야, 형밖에 안 보였어요? 형밖에 안 보였어요. 정확히 잡혔어요. 근데 지금 네 명을 동시에 찍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작게 나오긴 했지만 작게 나오긴 했지만 팬분들이 알아서 클로즈업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MBC에서 보자고요. 아빠 인사드리랑 MBC에서 점프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됐다. 형아 재밌게 봤다.